이거 지금 잼버리니 칼부리미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살짝 가려졌지. 이거는 진짜 문제 있다. 샤니 빵 공장에서 또 50대 여성분이 기계에 끼어갖고 돌아가셨대요. 공장에서. 이 SPC인가? 맞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에 성실한 자세를 임하겠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직원과 가족분께. 이거는 근무 현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뭐 불매운동 때문에 한번 타격이 있었잖아, SPC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사람이 갈려나갈 텐데. 빵 먹는 사람들도 솔직한 말로 조금 꺼림칙하지. 사람이 끼어 죽은 그 기계에서 반죽돼 갖고 나오는 그 빵이 양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거 목구멍에 잘 넘어가겠어요? 좀 아니지, 그거는. 개선을 왜안 하는 겨? 이해가 안 가네? 참나. 그렇게 처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오, 이거 뭐야? 요즘 나 이거 끊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나도 내가 귀신 없다고 흑인 귀신론 얘기하고 무리 토론회에서 막 티라노 귀신 봤어요? 파키케팔로스 귀신 봤어요? 에? 바이킹 귀신 봤어요? 에? 호모 에렉투스 귀신 봤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귀신 봤어요? 이러면서 지랄했잖아. 그러고 나서부터 내가 귀신을 안 믿잖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나 저런 거안 봐, 아예. 재미도 없고. 근데 공포게임 할 때는 막 엄마 엄마 하면서 놀래는 거 진짜 놀라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그런 그 공포는 하나의 상상력 같은 거야. 인간이 되게 옛날에 그막그 무슨 식이냐? 뭐 구석기 시대? 이럴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 응? 지능 원툴인데. 그렇잖아. 어떻게 살아남았냐? 어두운 데를 가지 않는 거야. 이 동물적인 이 DNA 속에 우리가 각인이 돼 있는 게 우리는 시야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 근데 시야가 많이 차단되는 그런 동굴 속이라든지 그런 구석기 시대라든지 이런 데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겠냐고, 어떻게 생존을 했겠어? 맹수들도 많을 테고, 사자, 표범, 뭐, 호랑이 이런 애들도 있었을 텐데, 걔네들을 일단 걸으려면 시야 확보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는 어두운 동굴 같은 데를,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으니까 어둠에 대한 일단 그 두려움이 장착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공포게임이나 공포적인 분위기나 대낮에 귀신 나타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 그 저녁에만 아주 야심한 시간에만 시야가 많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만 귀신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니까. 인간은 일단 어두운 곳을 싫어해.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을 굉장히 두려워해. 그게 이제 우리 선조 때부터 그 동굴 안에 있는 그런 포식자들에게 인간들이 당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인이 된 거지. 그래서 귀신도 똑같은 거로 봐야지. 귀신도 똑같은 거야, 결국은. 그래서 원래는 저거 심야괴담에 진짜 엄청 좋아했었는데 구독 취소했지. 안 보게 되더라고. 귀신을 안 믿는 순간부터 아우, 노잼 이러고 안 보게 됐었어. 근데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은 뭐냐? 사람이 무서웠던 심야 괴담의 내용. 사람이 무서웠다. 옷장의 여자. 홀로 친정 엄마가 남자 생겨갖고 시어머니랑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한 내내 시어머니가 쌀쌀맞게 남자를 대해서 며느리가 기분이 상했다.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니네 그 남자랑 헤어지면 좋겠다. 안 그럼 제명에 못 살아.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며느리를 무시까지 하니까 빡친 거야. 며칠 후에 병원에서 친정엄마가 전화가 왔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을 모른다. 시어머니 말 생각나서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 시어머니 말, 내가 이상한 걸 보는데 식사할 때 남자 뒤로 어떤 여자가 따라와서 니네 엄마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 에?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헤어지라고 하지만 그냥 살림을 합친다고 함.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그럼 집안에 있는 전처 유품을 없애라고. 친정엄마가 남자 집에 가보니 집이 전처가 살 때 그대로 돼 있었다. 전처가 남긴 유품도 그대로. 그러니까 전처가 귀신이라는 거네. 그 남자랑 살면 사람이고 나무고 다 말라 죽으니 미리 경고한 거라고. 존노 재미로구만. 창가 방패.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데? 합성 같기도 하고 보니까. 사라질 잡초 환삼덩굴. 어렸을 때 그 성묘 가고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따먹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따갖고 주더라고. 뭐예요 했더니 저거래. 그 환삼덩굴이래. 먹어봤어. 향긋해. 먹을만함.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그냥 생으로 먹어. 생으로 씹어 먹어. 대구은행 미쳤네. 이래서 유명하지 않은 학고은행들 안 쓰는 거야. 메이저 은행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고객 몰래 천 개의 계좌를 개설했다고? 왜죠? 금감원에다가 안 알리고. 그러니까 어플 같은 거 잘 쓸 줄 모르는 노년층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이쁜 곳이 정말 많네. 한국인삼공사에서 올린 우리나라 한국인삼공사 아니라 관광공사 미안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 이쁘다. 아, 마이산 참
옛날 생각난다. 저기 마이산이 마이가 말의 귀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마이산이래요. 어렸을 때 가봤는데 기가 막히더만 저기도. 반쪽 하트 해달라고 하니까 팬한테 역정낸 황정민? 아니 멀리서 오빠가 멀리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뭘 알아야지 돼.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여기. 네네네. 답답했나 보네. 역대급 고딩 언빠. 뭔가 이 주인공 액면가만 봐도 뭔가 되게 삶에 찌든 모습인데? 몇 살일까? 자, 이 주인공네 집안에 대해서 벌써부터 숨이 막힌다. 만 15세에 첫 임신했다고. 만 15세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중3? 고1 때 임신한 거야? 미쳤다. 월경 시작하고 나서 얼마 한 2, 3년 지나고 나서 한거 아님? 요즘 월경 초등학교 때 하나? 성조숙 중인가 뭔가 해갖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막 월경하고 막 그런다던데? 맞나요? 아, 중3. 응? 아니, 월경.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다고? 아, 그러면은 5학년, 6학년 때 하는 게 정상인 거고, 성조숙증은 2학년, 3학년 때, 저학년 때 월경을 한다고? 완미. 애들이 잘 먹고 잘 커서 그런가 보다. 아무튼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유산했다고. 근데 7개월 만에 또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다. 친동생도 언니 따라가네. 만 16세에 첫 임신, 출산까지 했다. 아이고야. 부모는 아버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상태인데 이혼 후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잠자리를 갖고 어머니도 어질어질하다. 야, 이 집안 어질어질하다. 아, 요즘 피곤하네.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진다. 숨이 턱턱 막히네. 그러니까 주인공은 15 고1 때 임신하고 출산하고 동생은 18살에 출산하고 엄마는 아빠가 자꾸 때려갖고 이혼했는데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더니 잠자리를 해갖고 엄마도 늦둥이 동생을 출산한다. 아이고, 잘 살길 바랍니다. 일본 편의점 같은데? 패밀리마트인가? 와, 쥐새끼들 보소. 완미. 쥐가 엄청 많나 보다. 어우, 비위생적이네.
귀 고문하는 거야? 전기 충격기로? 아이고. 돈 내고. 돈 내고 살자 체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와. 어우, 재밌겠다. 줄 끊어지면 죽겠는데? 물에 떨어져도? 이거 유속 봐라. 이거 미쳤다, 이거. 물살 봐. 가운데 소용돌이 있어. 물살 겁나 빠른데?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 높이 120m 70m까지 자유낙하 1회당 $108 한 12만원 돈이네? 나쁘지 않은데? 숏컷 유튜버가 받는 댓글. 여자면 여자답게 행동해라. 정신병이냐? 여자면 여자답게 하고 다니라. 워마드도 아니고 페미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왜 남자 흉내냄? 남자인 척 즐기냐? 누군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델이요? 얘 좀 남자 같아 보이긴 하네. 여자면 여자답게 하고 다니라. 워마드도 아니고. 마인드는 좋네요. 예. 톰보이네, 톰보이. 실시간 아프리카 TV에 찍힌 하얀색 물체? 안 볼게. 내가 무당을 믿는 이유? 7, 8년 전에 아버지 사업도 자꾸 안 되고 나도 취업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나는 무당 별로 안 좋아해서 극혐했는데 취업 못한 백수신세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심지어 용하다는 집이라서 3개월 전에 예약하고 차로 3시간 걸려서 무당한테 전보러 갔음. 방에 가자마자 존나 세 보이는 아저씨가 우리한테 막 윽박지름. 무당집 특! 용한 무당집 특! 불친절함. 존나 불친절해. 나한테 취업 잘 되는 부적. 이건 솔직히 아직도 긴가민가. 500만원에 부적을 하나 썼다고? 자기가 따로 혼자 뭐 해줄 테니 신경 끄라고. 그래, 아버지 사업 부적은 공짜로 해주면서 갑자기 할아버지 빙의하더니 왜 서랍 안에 내 편지 안 읽어! 사람 안에 내 편지 읽어야지 새끼야! 그랬대.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가서 서랍이란 서랍 다 뒤졌는데 편지 같은 게 없었대. 그러다가 발견을 했대. 노트 같은 게 있어갖고 편지가 오래돼서 노트 뒷판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10년도 더 된 편지. 별 내용은 없었지만 아빠는 그거 보고 울고 나는 그 이후로 무당을 믿음. 사업은 요즘에 다시 주춤하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난 계속 잘 됐다. 대기업 다니는 중이라고. 키가 어떻게 147이야? 몸무게 33.4kg래. 말싸움하는가? 뭐야 이 제스처는. 선빵 날려놓고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 있냐라는 있냐며 이런 제스처는 뭐야. 오이구 파운딩 꼽아버리네. 테이크다운 미쳤네. 상남전 85세 할아버지의 서브웨이 도전기. 이거 재밌겠다. 하실 줄 알아요? 내가 사올게요. 아니야, 할아버지도 주문할 줄 알아. 서브웨이 할아버지 그 서브웨이에서 빵 골라야 되는 거 알죠? 빵 어떻게 귀여우셔라. 앞에서 물어보실 건데 이어폰 끼고 있으면 안 되죠 할아버지. 안 되는 거? 안 드시는 거예요? 졸라 귀엽네 할아버지. 얘 이러고 자는 거야 설마? 와 코어임 미쳤다. 나무늘보 폼 미쳤다. 응? 오 쓰러진다. 인도에 세워둔 오토바이랑 부딪혔다면 궁금하네. 뇌진탕 증상이 생기고
오토바이도 일부의 잘못이 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40%. 앞을 보지 않고 뛰어간 아이의 잘못을 60-70%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막았네. 애초에 야 바이크를 어떻게 저렇게 올리냐? 특이하게도 올렸네. 저렇게 사람들 다니는 데까지 윈드스크린 같은 걸로 막아놓으면 저거는 문제가 좀 있지. 저거는 바이크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누가 제일 예뻐? 응, 그 누나가 제일 예뻐? 그 다음에 예쁜 누나는 누구야? 몰라. 아니, 이 누나가 예뻐. 그 누나가 제일 예뻐? 엄마 같아. 아 정말? 엄마 같아. 엄마 같다. 사회생활 잘할 것 같은 아이래. 엄마 같네. 엄마 같다. 두 번 봐야 이해가는 사망사고. 사망사고? 아유. 코너에 사람이 누워 있었네. 여러분들 못 봤구나. 봐봐. 여기 보이지? 코너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 얘 누워 있었어. 아유. 사람 그대로 밟고 왔네. 성관계할 때 하면 안 되는데와 이거는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상대를 좀 평가하는 말. 약간 여자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벌써 끝났어? 뭐 약간 이런 식? 아니면은 너무 작아. 남성의 경우에는 약간 발기부전이나 뭐 지루나 약간 다른 질환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는 너 왜 이렇게 넓어? 아니면 힘 좀 줘봐. 뭐 약간 이런 거? 힘을 열심히 주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고 다시 좀 흥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저런 말을 한 사람이 있음? 댓글 봐. 왜 이렇게 넓어? 아니 할때 왜 이렇게 넓어? 아 귀엽기네. 여자가 얼굴은 좀 못났어도 가슴이 크면 좋은 이유. 아이구야. 아 그래도 난 좀 별론데. 가슴은 솔직히 부가적인 것 같아. 나만 그런지 모르겠다. 가슴은 좀 부가적인 거 아님? 가슴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야.
약간 여자들이 남자들 노래 잘하는 남자 좋아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노래도 잘하니까 좋은 거지. 약간 그런 부가적인 그런 그 매력인 것 같아. 가슴이 크다고 좋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조화로운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가슴은 나는 사실 좀 부가적인 것 같다. 유튜버 띠에. 아. 많이 컸네. 이분은 남사친이 없대. 왜냐면 주변에 남사친들이 다 있었대. 근데 알아서 떨어져 나갔대. 어떻게 떨어져 나가? 이 봐봐. 이래서 이쁘면 이쁠수록 남녀관계, 친구관계가 안 된다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고백을 박는 거야. 진짜로 남자가 고백 박으니까 안 받아주면 다 도망가지. 있었던 남사친들은 고백하고 사라졌다고 함. 아직까지 고백을 하지 않아서 남사친이라는 저 남자. 아. 진짜. 역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어. 만약에 친구로 지낸다고 한다면 한 명은 분명 마음 숨기고 있을 확률 99.9%. 아니면 이제 그거지. 둘이 너무 잘났어. 둘이 너무 잘나서 선남 선녀끼리는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됨. 할 수 있어. 왜냐면 둘 다 이제 약간 보험 같은 거지. 남자도 여친이 있고 여자도 남친이 있어. 그러면서 서로 그냥 카톡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그러다 한 번씩 술 먹고 뭐 그러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몹쓸 대화를 하는 거지. 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너랑 나랑 사귄 사람 없으면 그때 우리 사귀자. 뭐 그때 우리 뭐 결혼하자. 뭐 이러면서 그런 관계는 가능함. 둘 다 너무나도 여유가 있는 경우. 갑자기 나가서 박서준한테 안기고 이병헌한테도 안기려고 그랬다고? 아. 그 와중에 미쳤네. 그러고 나서 이병헌한테 안기려고 하는데 거부했네. 근데 사실 이런 성추행이라고 이제 남녀 바꾸면 성추행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성추행이고 성추행이 아니고는 당사자가 판단할 일이야. 박서준이 그냥 웃으면서 대처했으면 자주 있는 일이고 하니까 웃으면서 대처하고 그랬으면 성추행이 아닌 거지.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임.
우와! 우와! 배가 저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우와! 개 신기해. 와. 인셉션인 줄? 미쳤다. 이게 뭔데? 플립 제트 5 사망이 뭔데? 접었다 피는 거 30만 번? 아, 접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뭐야, 눈이 한쪽밖에 없는 옆집 아줌마? 편측 무시 증후군? 아, 옆집 아줌마가 이쪽에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눈이 없더래. 한쪽 눈밖에 없더래. 아, 알고 보니까 이 글 쓴 사람이 편측 무시 증후군에 걸린 거래. 뇌병변이라고. 초기에는 대상이 생략되는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전구 증상이니까 정신과 말고 신경과 가는 거 추천한다고. 편측 무시 환자. 아, 반이 잘려 보인다. 이런 게 있었네. 헐. 롤스로이스. 아, 롤스로이스래. 놀람주의, 폭발 충격파의 위력? 뭐야? 뭐 폭발해요? 뭔데? 뭐가 폭발한다는 건데? 와. 와. 이게 에너지파가 어마어마하구나. 와. 2020년에 베이루트 폭발 사고 당시 웨딩 동영상 찍고 있다가 우연찮게 찍은 거래. 오, 이렇게 잘 깨진다. 우와. 와. 와.
전쟁은 진짜 나쁜 것이야. 무서운 것이야. 미쳤네. 어, 근데 바람이 좀 심하네. 그러게요. 권은비 대 전소미. 나는 권은비. 얼굴에서 일단 권은비 승이야. 심금은 울리는 사진. 사진 하나에 여러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심금을 울리는 사진이래. 시베리아 산림지대에서 11일간 홀로 남겨져 있었다는. 그리고 나 생존한 소녀. 벨라루스의 2차 대전 참전용사가 참전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와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 매해 참석하던 부대원들은 다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 할아버지만 남은 거야. IS의 학살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든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소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끌고 간 아들. 아. 9.11 기념관에서 9.11 때 희생된 아들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아버지. 야, 미쳤다 진짜. 어린 여동생을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구해낸 오빠의 사진. 시리아 내전. 아, 이게 퓰리처 사진 뭐 그런 거냐? 뉴욕의 패션위크. 막 세상을 떠난 노숙자의 명복을 비는 중국의 승려. 오른쪽이 변호사고 왼쪽이 어시스턴트? 이건 무슨 내용임? 대학 졸업한 아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가난한 아버지. 아, 양팔이 없는 엄마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두 살짜리 아이. 완전 군장 행군 도중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18살 이스라엘 여군. 아버지로부터 염산을 끼얹음 당한 어머니와 딸. 아,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 이건. 시베리아 소수 부족의 식사 한 끼. 완전 생으로 먹는 거? 근데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긴 하더라. 그 순록 같은 애들은. 어. KKK 집회. 야, 아직도 이걸 하냐? 지금 같은 형국에는 KKK 집회 하면은 다 총 맞아 뒤지거나 아니면 쳐맞을 것 같은데. 백인 그 우월주의 집단이 KKK라고 대가리에 꽃갈콘 같은 거 쓰고 하얀색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 화이트 파워 이런 것들을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 애들이 약간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좀 숫골 우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애들이래. 보수주의 극보수 그런 애들이 이런 거 한대. 하여튼 KKK 멤버의 아이가 흑인 경찰관의 방패를 만지고 있는 사진.
국가극의 어떤 삶이 대조되는 한자리네. 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술적이다.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 시위할 때 17살짜리 그 여자애가 꽃 따서 총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 유명하잖아 저거.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헤어지는 형제. 진짜 이 방송 나올 때 전국이 그냥 눈물바다였지. 시청률도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어. 이산가족 그 찾아주는 그 프로그램을 KBS인가? 거기서 했었던 것 같아. 퀸카를 좋아한다고?